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우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고문님. 네. 아, 예. 오늘 이 시간 기다렸습니다. 네. 아, 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네.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보면서도 정말 속된 말 욕이 나오던데. 네. 이 미국에서 이 모건 스탠리가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 의견을 하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애널리스트 간의 전망이 갈리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뭐 몇 분은 전략적 매수 시점이다. 근데 이제 내년 초까지는 반등 안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월 초에는요 비중 확대하라고 보고서 냈어요. 딱 일주일 만에 바뀐 거예요. 일주일 만에 바뀌면서 이유가 뭐냐면 업황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다. 왜? DRAM의 현물 가격이 지금 가파르게 기울기가 내려오고 있다. 일주일 면에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쭉 봤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연결고리들이 얘기하는 연결고리들이 되게 조금 약해요. 왜냐하면 PC에 들어가는 D램은요 현물 네. 시장에서만 거래합니다. 그리고 D램 시장에서 PC 이 D램은 1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뭐 방학이 이제 뭐 끝나고 뭐 이 과거에 또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이제 많은 데스크탑 뭐 그다음에 노트북 이런 걸 많이 사서 이제 PC에 대한 수요가 적어지기 때문에 D램 가격이 떨어진다 이랬는데 연결고리가 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이 알고 싶다. 이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 발표한 회사가 어디냐면 트렌드포스라고 여기서 얘기한 D램 전망을 갖고서 이제 시작이 된 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였는데요. 네. 트렌드포스는 어느 회사냐면 대만 회사입니다. 네네. 대만 회사고 어디에 모 회사냐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D램 익스체인지 있죠. 네. 우리 D램 가격 할 때 꼭 D램 익스체인지에서 네.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뭐 모 회사입니다. 아. 그러면 이런 D램 가격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면 D램 익스체인지에서 발표를 해야지 왜 모 회사에서 발표했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쭉 봤더니만 거기 이제 나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분석을 보니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전방산업 세트 생산 차질이 나기 때문에 메모리에 일시적인 수요 공백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에 뭔가 지금 공급 차질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대만 비메모리 TSMC에 무슨 일이 있구나. 아. 저는 어저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뭔가 거기서 지금 다른 부분들이 나왔고 그렇다면 어저께는 왜 빠졌냐? 그러니까요. 왜 빠졌냐면 저는 수급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뭐 만기 옵션 거래일이 이제 뭐 됐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한국에 대해서 올해 신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그렇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그다음에 테이퍼링에 그런가요? 대한 지금 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빠질 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시장에 대한 매물이 있고 업종에 대한 매물이 있는데 뭐 반도체 부분은 잘 아시지만 이게 겹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빠진 거 같다는 결론을 냈고요. 시장의 우려가 너무 과도했다. 물론 이제 4분기에는 가격이 좀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년 1분기에는 뭐 이것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1분기에 10% 떨어지더라도 저는 뭐 전혀 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과거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11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칩니다. 그때 현물 가격은요, 연일 하락세였어요. 그러니까 현물 가격하고 삼성 주가의 이 소위 말하는 상관관계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한데. 이거 PC 그냥 PC D램만 현물에서 팔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C가 잘못되고 뭐 비메모리 뭐 이런 것 등등을 봤을 때 전혀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펀더멘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전략적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확고히 믿고 있고요. 현재 이제 이런 뭐 고정 가격들, 그러니까 이제 고정 가격하고 현물인데 고정 가격은 이제 도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요번에 좀 뭐 특이한 점도 있었어요. 이 고정 가격이 대개 이제 월초에 정해지는데 이게 좀 뒤로 밀린 그런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제 협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 D램 재고가 제가 보기에는 업체에 있는 게 한 5주에서 6주짜리가 한 4주로 줄은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SK나 삼성은 한 1주 정도 있거든요.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저는 또 왜 이게 확신을 갖냐면 지금 반도체 투자지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은 반도체 투자가 예년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아주 급격한 공급 확대가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슈퍼사이클이 일찍 끝나는가, 뭐 이게 뭐 땡겨지느냐, 뭐 미뤄지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내년에도 충분한 상승 모멘텀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시적 수급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저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빠졌어요. 오늘도 조금 이제 빠지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다면 D램의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D램 가격은 분명히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만은 앞으로 서버나 그다음에 뭐 AI나 5G나 이런 데 들어가는 메모리들은 고정 가격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현물 가격으로 나가는 부분이 아니라서 자 D램 값 상승세가 꺾여서 꺾일 부분은 아니고요. 대만의 대만 소재된 그런 시장 TSMC. 조사 업체들의 내용들을 보면 TSMC에 문제가 있는 것 같냐는 의구심도 날 뿐만 아니라 과거 2019년도에 봤을 때 상관관계가 많이 떨어진 부분까지 생각하면 전략적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이 고문님의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셨을 때 대만 쪽 TSMC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겠고 어제가 또 우리가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반도체를 판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약간 외국인이 빠져나갔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확실히 환율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율의 추이를 좀 더 이제 봐야 이 부분은 이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어저께 뭐 특정 뭐 제품의 가격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는 수급의 문제였다. 네. 수급이 다시 돌아오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오늘만 지나가 보면 확실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너무 큰 우려할 것이 아니다. 반도체가 뭐 엄청나게 뭐 시장이 급변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다고 이렇게 내려갈 건 아니다라고 좀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네네. 네, 그럼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JP 모건은 바로 상향 조정을 한 목표주가 상향조정 같은 날 냈어요. 네, 골드만삭스에서는 오히려 반도체 쪽에 대해서 상승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떻게 버텨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네. 오늘 시장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기운을 넣기 위해서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뭐로 할까요? 한반도를 반도체로. 한반도를 네, 반도체로 네. 좋습니다. 자, 요 기회를 받아서 오늘 좀 선방을 해주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10만 원은 버티더라고요. 10만 원은 딱 네.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반등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